みなさんこんにちは。ソング先生です。チョンソン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니마니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귀신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섬나라라 유독 음기가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귀신이나 요괴 이야기가 많이 전해진답니다. 귀신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 주위로 몰려든다고 하는데 기분 탓인지 등뒤가 살짝 싸늘해진 것 같아요. 그럼 귀신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오늘 아니마니아에서 볼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일본의 공포영화 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이름들이 있죠. 비디오를 틀면 죽어! TV 속에서 기어나오는 링의 사다코와 이불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주온의 도시요인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에 지지 않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미 짐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추억의 오프닝 잠깐 보고 올게요. 가사가 굉장히 밝고 희망차죠? 하지만 노래만 듣고 방심했다가 무서워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들이 많아요. 여기 딱 적혀있죠? 학교 괴담. 맞아요. 오늘은 바로 추억의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과 일본의 요괴 도시 괴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학교 괴담은 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온 혜미가 친구인 영빈이, 경태, 리아, 그리고 동생 누리까지 힘을 합쳐서 요괴를 봉인하는 이야기인데요. 요괴를 봉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놓은 요괴일기와 닥시니. 원작 이름 아마노자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노자쿠는 혜미와 누리의 고양이, 마고의 몸에 갇혀있는 대요괴예요. 1편에 등장해서 혜미 일행을 위험에 몰던 아마노자쿠는 회차를 거듭하면서 가장 큰 조력자가 되는데요. 마지막 편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구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다크신입니다! 이 녀석 때문에 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단 말이다! 고마웠다. 아마노자쿠는 실제 일본 설화에 존재하는 요괴라고 해요. 실제로는 훨씬 더 흉측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 고양이일 때 모습이 익숙해서 그런지 진짜 모습은 좀 낯설죠? 또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괴로 뭐 엇나가고 삐딱한 성격의 인물을 비유할 때 부른다고 해요. 좀 츤데레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앞서 말했듯이 아마노자쿠는 한국에서는 닥시니라는 이름으로 로컬라이징이 되었어요. 이 어둠을 뜻하는 다크, 어둠의 다크, 그리고 한국의 전통 요괴인 어둑시니 혹은 두억시니를 합쳐서 작명을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며 몸집을 점점 키우는 설정도 그대로 가져왔고요. 초월 번역. 다크, 어둠의 다크. 두 번째는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에피소드, 구치사케 온나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에피소드? 이곳은 된장푼 까르보나라 같은 소리야. 구치사케 온나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빨간 마스크인데요. 학교 괴담 세 번째 에피소드로 예고편까지 나왔지만 방영이 되지 못한 비운의 요괴입니다.
쌍겨운한데 남편 쟤! 쌍겨운나! 쟤! 쟤! 쌍겨운나! 쌍겨운나! 와타시 키레이. 와타시 키레이.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무섭죠? 저 얼굴 무섭죠? 엔딩에서도 비중 있게 등장하는 걸 보면 제작진도 흥행을 예상했을 에피소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치사케 온나는 빨간 마스크를 벗으면서 나 예뻐? 라고 물은 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이 만들어줄게 하면서 입을 찢어 죽이는 끔찍한 요괴입니다. 이 빨간 마스크는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일본의 대표 괴담이에요. 2000년대 초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처럼 한국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빨간 마스크는 왜 미방영 에피소드로 남은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잔인하다는 거. 학교 괴담 자체가 아이들이 보기에 수위가 높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는 편은 없었는데요. 빨간 마스크 에피소드에서는 해미의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빨간 마스크에게 입을 찢기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서 방영할 수 없어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나름 신빙성 있는 가설이죠. 두 번째, 여러분은 구순열이라고 불리는 병을 아시나요? 선천적으로 입술이 갈라져 있는 병인데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단체에서 방송사 측에 방영 중지 요구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영원히 볼 수 없는 에피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빨간 마스크 편을 볼 수 없는 건 아쉽지만 환자들을 생각하면 방송사에서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유명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마니아 학교 괴담 두 번째 이야기도 함께 해요.